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폐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도록 전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잠언서 10장부터 여기까지 지속되는 솔로몬의 잠언 375개가 있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 16절까지가 그 375개가 계속된 말씀의 끝입니다. 이 잠언서 375구절은 하나같이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삶을 대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읽은 말씀들 중에 한 두어 가지를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교육에 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정말 잘 살게 제대로 교육시켜서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길은 참 쉽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자녀를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원사가 정원을 망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만약에 부모가 교육을 포기해버리면 마치 정원사가 관리하지 않은 정원처럼 잡초밭이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전락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가 방치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지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잘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가르친다는 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 공부 1등하게 만들어주는 것, 처세술에 능하도록 가르쳐주는 것, 이런 것들은 인생을 사는데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할 뿐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정말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신앙적인 삶을 살아내면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계승시켜주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부모로서 신앙의 삶을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인간이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시민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그리스도인답게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자기가 사는 사회, 지역 그 속에서 올바른 시민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교회 안의 빛,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즉 하나님의 백성은 시민으로 살아갈 때 또는 국민으로 살아갈 때 올바른 시민으로 살도록 부모가 신앙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세 번째는 귀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길러야 합니다. 천박한 자녀, 교만한 자녀, 망가지는 자녀,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귀하고 부모님들과 또 이웃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귀한 자녀가 되도록 길러야 합니다. 이 6절 말씀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는데 이 아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르라 그래가지고 이 나르라는 단어는 전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 자녀가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습관이 형성되기 전에 젖먹이 때부터 가르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또 로버트 풀검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한때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든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인격이 또는 습관이 사회성이 온전히 형성되기 전에 잘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라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로 목회하면서 참 많은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유아 세례 문답을 할 때마다 사실 조금은 안타깝고 좀 속상한 일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유아 세례 문답을 할 때는 내 자녀가 세상의 것과 신앙의 것을 택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무엇을 택하도록 부모가 지도할 것이냐 물으면 그 문답식에서는 꼭 신앙적인 것, 교회 우선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실제로 그 자녀들을 학교 교육이 시작되고 또 아이들을 본격적으로 양육하는 시기가 되면 하나님 말씀 또는 교회 중심, 신앙적인 것을 택하는 것보다 세상의 부모들과 똑같은 길을 먼저 택하는 것을 보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지금이라도 늦었다 포기하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행할 길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이면 더더욱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것을 늙어서도 떠나지 않고 신앙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자녀로 잘 양육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누는 삶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선한 눈이라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선한 눈은 어떤 눈을 말할까요? 이 선한 눈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기꺼이 나누을 수 있는 그런 눈을 말합니다. 반대로 악한 눈도 있습니다. 이제 내일 보실 말씀인데 잠언 23장 6절에 보시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한 눈이 나오는데 이 악한 눈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이기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선행에 따르는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그 대가는 부요와 번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0장 2절에 보시면 불의한 재물은 아주 무익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묵상에 동참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물, 재능,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 줄 때 여러분의 눈이 선한 눈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만의 것으로 삼지 말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나누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지 체험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을 깨워 한날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선한 신앙의 양식을 잘 먹여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모의 직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로부터 세상 다른 어느 것보다도 귀한 유산, 귀한 복,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이어받아갈 수 있는 신앙의 계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선한 눈을 가진 자로서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이 사회가 질서를 다시 회복하며 일상을 회복하며 학생들의 학업이 회복되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역자들,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 약한 이들이 믿음을 잘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길이 흐트러지지 않고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자신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길을 굳건히 지키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